한국과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둔 베트남이 연달은 패배로 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인 트루시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둔 베트남 축구를 트루시에 감독이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난에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경기력이 엉망이라며 도대체 박항서 감독은 이런 팀을 어떻게 이끌었냐는 논지의 발언을 해 베트남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평가전을 앞둔 베트남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클린스만호가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이 A매치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상대가 FIFA 랭킹 95위의 베트남인 만큼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경기로 우리 국가대표팀의 상대로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0일과 13일에 연달아 치러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 경기에서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 축구의 처참한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중국에서 열린 중국과 베트남의 A매치 평가전에서 베트남이 2대0으로 중국에 완패했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 축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끌며 동남아 축구 최강 자리에 올랐던 베트남이지만 이번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예전의 모습은 오간데 없는 근본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 축구는 빠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 거친 몸싸움을 내세우는 2000년대 한국 축구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엔 유럽파 선수들이 늘어나며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며 도태된 스타일이지만 박항서 감독이 취임할 당시에 베트남에게는 정확한 해법이었죠. 원래 베트남 축구계에선 베트남 선수들은 체력과 체격이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대신해 빌드업 축구를 만드는 데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에는 문제가 없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패스 정확도와 빌드업 능력, 볼터치 능력과 같은 기본기가 크게 부족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빌드업 전술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먹혀들었을 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오히려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을 더욱 강화하고 300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내세웠고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 축구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 대회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중국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고 일본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가져오는 등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사임하고 난 뒤 유럽 감독이 부임한 베트남은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는데요. 그 결과 이번 중국과의 대결에서 기본기가 부족한 베트남 축구의 단점만이 부각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 대표팀은 미숙한 볼터치, 느린 빌드업 전개, 엉망진창 패스와 부족한 슈팅 결정력 등 비슷한 수준인 중국 축구와 맞물려 국가대표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전매특허인 폭력 축구를 꺼내들어 안 그래도 눈살 찌푸려지는 경기를 더욱 꼴불견으로 만들었습니다. 쏟아지는 태클과 몸통 박치기는 베트남 선수들의 부상으로 이어졌지만 중국 심판의 노골적인 편들기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건 베트남 측 선수였습니다. 상대 선수의 멱살을 잡은 중국 선수에 대해서는 경고조차 없었죠. 게다가 이번 시합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VAR 판정이 등장해 헛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홈경기에서 노골적인 중국 편 심판을 가지고 한 경기였지만 같은 환경에서 한국 선수들이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FIFA 랭킹 75위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0대2로 무너지며 베트남 축구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즈벡전에서도 일방적인 수비에 급급했고 역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베트남 축구의 추락은 박항서 감독이 은퇴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의 필립 트루시의 감독을 기용한 베트남은 지난 5월 열린 제32회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도 인도네시아에 2대3으로 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회 3연패를 목표했는데 결승 문턱에도 못 올라간 결과였죠. 과거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2019년과 2021년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이루며 동남아시아 최강 타이틀을 거머쥐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항서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적이었죠. 베트남 축구 팬들은 아직도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며 베트남 축구팀의 경기를 보는 대신 한국팀의 경기를 보며 박항서 감독님의 한국 우승을 축하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비난 여론에 합류했는데요. 베트남 사우스타는 필립 트루시의 감독 체제에서 베트남은 약해졌다. 박항서 감독 체제의 베트남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히 수비에서 확실히 큰 차이가 느껴진다며 박항서 감독까지 언급하며 트루시의 감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몰매를 맞던 필립 트루시에가 우즈벡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마치 선수들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우즈벡전 0대 2 완패 직후 인터뷰에서 트루시에 감독은 우즈벡에 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점유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을 가져와도 실수하며 금방 도로 빼앗겼다라며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참한 경기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베트남 축구팬들은 패전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트루시에 감독의 이번 발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수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박항서 감독이 있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경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선수를 지켜내는 타입의 감독이었습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이 거친 파울에 당하는 모습에 벤치를 박차고 나와 주심이나 상대 감독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선수들을 보호했었는데요. 결국 누적 경고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기까지 했었지만 불합리한 판정과 반칙에서 선수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주기 위한 액션이었죠. 이를 두고 베트남 언론은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 같았다고 표현하며 박 감독은 베트남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아빠라는 애칭을 얻으며 베트남을 축구에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을 보며 축구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었던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트루시에 감독의 발언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계속되는 졸전과 트루시에 감독의 태도에 결국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박항서 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A매치 직전 박항서 감독이 갑작스럽게 베트남 선수들을 동료차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6일 사전 기자회견에 베트남 대표팀의 트루시에 감독과 도두이 만 선수가 참여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두이 만 선수는 박항서 감독님의 방문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정말 반갑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다라며 여전히 박항서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대표팀에서 지울 수 없는 박항서 감독의 존재감에 트루시에 감독은 굳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트루시에 감독을 경질하고 다시 박항서 감독을 모셔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여전히 베트남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박항서 감독의 방문은 트루시에 감독에게 정말로 경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박항서 감독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대우에 학을 떼며 재계약은 없을 거라 말했었기에 성사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대표팀을 친히 방문하며 여전히 베트남 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었기에 베트남에서도 박항서 감독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두이만 선수는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한국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최상위 팀이 베트남 선수들도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선두주자 역할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한국의 깊은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이기려 왔다기보단 한수 배우러 왔다는 태도가 물씬 드러나는 인터뷰였는데요. 게다가 우즈벡에 지는 게 당연했다고 말했던 트루시의 감독은 한국의 수준이 훨씬 높다며 한국전 역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다음 A매치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상황이기에 굳이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등과 같은 유럽파 선수들을 출전시킬 필요가 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팀들을 상대해왔던 대표팀이 경험을 쌓기 위한 상대로 베트남은 너무 급이 맞지 않는데 괜히 주력 선수들을 전부 출전시켰다가는 부상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트남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팬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선수들까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경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 측 기자들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출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한국을 상대로 0대4로 막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며 전혀 기대를 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친선 경기라기보단 한국 선수들을 만나기 위한 팬미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아시안컵은 물론이고 가장 큰 무대인 2026년 북미 월드컵 역시 대비해야 하죠.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남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큰 무대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